네, 바로 한번 또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씩씩하시네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만도. 만도요? 네.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매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12만 2,500원. 12만 네. 2,500원. 12만 2,500원 선이요? 네. 혹시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20%요. 20% 갖고 계시고요.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은 한 작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고요? 얼마 되면 팔고, 네.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나 싶고. 그쵸. 네. 네, 이제 주가하고 더. 얼마만 팔라는지, 네. 매도하라는 가격에 매도할 거니까요. 말씀을 좀잘 들으시겠다, 새겨 들으시겠다 하는데, 바로 한번 그럼 오세기 소장님과 말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언제라도 매도할 의향이 있으시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 만도라는 회사는 작년 언제 사셨어요? 12월에 사셨나요? 이제 12월 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한 가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개인들은 차트는 보실 줄 아시죠? 네. 예. 그렇지만 역별난 종목은 절대 손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아. 역별난 거는요. 왜 특히 그것도 이제, 인지 알았어요, 예. 이제. 예, 이렇게 역별난 종목들, 이제 LG화학, 현대중공업, 조선이나 화학, 철강을 보면요. 실적 자체가 안 좋아지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역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만도는 회사가 좋은 것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차입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배기업인 이제 건설사들이 안 좋다 보니까 한라건설의 재무 구조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한라공조 인수한다는 건 아시죠? 예. 그게 1조에서 2조 5천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도가 아무리 이제 한라공조라는 좋은 회사를 인수하지만은 재무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만도라는 회사가 중국에 연결돼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좋아지긴 합니다만은 당분간 부품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한라건설의 그런 재무구조 악화라든지 또 1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한라공조 이제 인수하면서 들어간 돈들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방 만도를 사가지고 들어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유성기업이라든지 다른 부품들은 좋은데 만도가 좀 어렵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길게 보시지 마시고요. 차트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드리면은 이 만도라는 주식이요. 지금 박스권 흐름입니다. 많이 가면 이제 13만 5천 원 정도고 내려오면은 한 11만 5천 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요. 이게 하락 추세대입니다, 이게. 예, 하락 추세대인데 상당히 이런 하락 추세대에 건드시면요. 이게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야, 이게 바닥에 어딨냐 묻는데 내려가는 주가는 바닥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그렇죠. 주가도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 추세대는 꼭 매수하지 말라고 꼭 당부드린 게 바로 그 이유에서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지금 12만 2,500원이니까 목표 가격은 제가 13만 원에 드리지만은 당장에 우리 시청자님은요. 12만 5천 원만 와도 이거 팔고 나오세요. 팔고 나오셔가지고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손절매는 11만 5천 원이 이제 붕괴가 되면은 이게 이제 하락으로 더 빠집니다. 더 빠지니까 그때는 꼭 매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만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근처까지 한 12만 5천원까지만 와도 매도를 하고 좀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자 이런 조언을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도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대박 90분과 함께 하시면 마지막 부분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